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안 하던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공부냐고요? 바로 안드로이드에 새로 출시된 드로잉 어플리케이션 크리타에 대해 알아보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지난번 올렸던 영상 댓글에 외국인 구독자분들께서 하나둘 크리타에 대해 언급해 주셔서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프로그램인데 사용해 본 결과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냥 살짝 훑어보는 정도로는 아주 방대한 기능의 크리타를 다 알 수 없어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관련 서적도 구매해서 읽어보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여러 자료를 참고하면서 사용해본 결과 드디어 안드로이드에도 정말 기대해도 될 만한 만능 드로잉 프로그램이 출시를 앞두고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럼 과연 크리타는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기능과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첫 공개된 크리타는 다른 여러 일러스트 프로그램과 견주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다양한 기능과 프로그램의 안정성,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전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겁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접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브러쉬 도구와 포토샵을 연상케 하는 UI, 효과가 확실한 레이어 혼합 모드와 레이어 필터, 강력한 손떨림 보정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이 무료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심지어 이 프로그램으로 고품질의 애니메이션 제작까지도 가능하며 PC와 동일한 환경에 단축키를 지원하는 매우 강력한 드로잉 프로그램입니다. 이 크리타라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 안드로이드 버전을 공개했는데요. 현재는 시험판으로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의 첫 인상은 PC 프로그램을 그대로 태블릿으로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이식을 했더라고요. 현재는 사용 불가능한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그냥 PC와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태블릿의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PC로 사용하는 느낌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축키도 완벽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크리타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키보드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그램 언어는 현재 영문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레이어 명칭이나 텍스트 입력은 한글로 가능합니다. PC버전은 한글화를 지원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프로그램 자체 한글판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화면의 UI를 살펴보면 상단에 커스텀이 가능한 도구 바가 있고 왼쪽에 도구 모음과 오른쪽 창에는 각 기능의 세부 조정이 가능한 창들이 있습니다. 흡사 포토샵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테마 설정도 있는데요. 설정에 테마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검정색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각 창의 배치도 목적에 따라서는 기존에 저장된 구성으로 변경할 수 있고 유저의 마음대로 변경 후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손바닥 때문에 메뉴에 오작동이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왼쪽으로 배치하는 구성으로 따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브러쉬는 굉장히 많은 브러쉬가 있는데요. 각 브러쉬의 사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디방 페인트의 쫄깃한 브러쉬 느낌보다도 조금 더 좋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텍스처, 디지털 브러쉬, 벡터 브러쉬, 잉크 등 다양한 브러쉬를 지원하며 브러쉬의 느낌과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인 브러쉬 스무딩 기능이 있어 부드러운 선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레이어를 살펴보면 투명도 잠금, 클리핑, 레이어 효과 등 우리가 아는 디지털 드로잉의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만 포토샵과는 개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저도 약간 헤매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이 다음에 업로드할 크리타 튜토리얼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추가 삭제, 폴더 관리, 이름 변경, 병합, 이미지 불러오기 등 안 되는 기능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기능을 지원합니다. 애니메이션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작업 공간 메뉴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거나 타임라인을 활성화하면 애니메이션 창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 프레임을 설정하고 각 장면을 그리면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하고 사운드 삽입 또한 가능합니다. 아마 움직이는 이모티콘이나 애니메이션을 그리는데도 꽤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엄청난 고퀄리티의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외에 도형 그리기, 선택 툴, 펜 툴 등 일반 포토샵이나 드로잉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습니다. 유화, 블러, 컬러 등 여러 가지 필터 효과도 PC버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누르고 있으면 팝업 팔레트가 열리는데
여기서는 회전과 브러쉬 선택, 색상 선택, 이전 색상 선택, 브러쉬 크기 조정 등 필수 기능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도 PC 환경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펜을 이리저리 움직여 캔버스를 움직일 수 있고 탭키를 눌러 캔버스만 전체 화면으로 띄워놓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R키로 선택 툴을 T를 누르면 선택한 레이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B를 눌러 브러쉬를 선택하거나 영어 E키로는 브러쉬를 지우개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M을 누르면 화면을 가로로 반전시키는 미러 모드를 숫자 4번은 왼쪽으로 회전, 6번은 오른쪽으로 회전, 5번은 원래 위치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그리다가 1, 2, 3번을 활용해서 화면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F키로 채우기를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축키는 설정에서 커스텀 세팅이 가능합니다. 저장은 크리타 확장자와 PSD, GIF, PNG, TIFF 등 매우 다양한 확장자를 지원합니다. 이 어플을 사용하는 동안 몇 가지 버그가 발견되었었는데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고쳐지고 있더라고요. 아직 어플이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버그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단점에 대한 언급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자, 크리타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갤럭시 탭에 특화된 어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일러스트를 그리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도 구매했으니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보고 여러가지 효과를 넣은 퀄리티 있는 그림들도 그려볼 생각입니다. 정말 향후가 기대되는 어플이에요. 아 참! 이 어플의 모든 기능과 퍼포먼스는 보시다시피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서도 무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보셨던 이 모든 기능이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15,000원의 결제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니고 단지 개발사에 후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후원을 하고 보완되어야 하는 점을 정리해서 개발사 의견을 남기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랜만에 탭아트였습니다. 다음 편은 크리타 튜토리얼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